당입위원장 겸 이 당 대표를 맡고 있는 홍주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포부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포부가 이루어지기는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의 마지막 카드로 거론됐던 김병준 교수조차도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김병준 교수가 지금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지금 영입 카드인데 김병준 교수도 그랬습니다. 출마하기엔 너무 늦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늦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김병준 교수는 뭐 지난번에 이제 총리 인준을 놓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아마 이제 지금 사실은 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서서 또 알리고 선거 캠프 구성하고 등등 사실 비정치인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그렇고 네. 또 당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사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 아마 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너무 늦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카드가 있습니까? 남은 카드는 또 있나요? 지금 남은 카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네. 김병준 카드는 아직 없어진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가 얼마 전에 김병준 교수를 만났는데요. 그래서 지방선거 그러니까 서울시장 출마에 의향이 네.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래요?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나는 희생을 하겠지만 쓰레기가 되고 싶지는 않고 걸음이 되고 싶다 예.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예, 예. 예. 좋은 네. 말을 하기 위한 예, 서두였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오세훈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홍정욱이라든지 이런 카드가 없어진 마당에는 네. 이석연으로 갈 게 아니라 바로 김병준에게 제안을 해서 이렇게 쓰면 김병준 교수 입장에서는 네. 승낙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석연으로 가는 바람에 이제 김병준 교수 입장에서는 너무 좀 서운한 기분이 나빴겠죠, 네, 사실. 그런 감정이 그렇죠. 있을 수 순서가 벌써 네 번째로 밀려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석연으로 했으면 그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네. 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돼서 나한테 왔다. 굉장히 좀 본인이 기분 나빴을 수 있어요. 이게 홍준표 대표가 지금 직접 언급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 대표는 선거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거냐 네. 이런 좀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렇다 보니까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안 그래도 지금 홍 대표 중진 의원들과 사이가 안 좋은데 지방선거 폐허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폐허론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보면 네. 전체 지방선거의 핵심적 전략과 이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서울시장을 결정을 해야 다른 지방 그 광역자치단체장들을 과연 어떤 이제 선거 기조로 갈 것인지 또 기초단체장들도 그럼 어떤 선거제 짝까지 그게 정해지는데 서울시장이 안 정해지다 보니까 지금 뭐 지방 저 자치단체장들은요 지금 아주 멘붕입니다 사실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죠. 서울시내 구청장들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이 와야 함께 운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혼자 운동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홍준표 대표가 사실 오세훈 전 시장도 솔직히 좀 나갈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몇 번째 했다고 안 하니까 아, 저 사람 우리 당 사람 아니에요. 라고 이제 선을 그어버렸어요. 삼고 처리에 시간을 조금만 더 줬어야 된다?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저분이 나를 나가려고 정말 그렇게 바라는 것인가? 네. 이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김병준 교수도 만약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 그 집을 몇 번 찾아가 보십시오. 네. 과연 김병준 교수 입장에서 당을 위해 좀 희생을 해달라라고 한다라면 본인도 좀 마음이 움직이겠죠. 네. 근데 홍 대표는 그런 노력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한번 나가십시오. 하다 그러저라면 이 사람 우리 당 사람 아니에요. 라고 또 딴 사람한테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라는 게 한 번에 무너지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 홍준표 대표가 대중에게 또는 중진 의원들에게 당 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비호감, 이 비호감 정치를 청산하라라는 중진 의원들의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요. 김성태 원내대표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까지 꺼내 들었죠. 하지만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도 전에 불거진 설전부터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사안은 전국 치안 현장에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신 일선 경찰의 명예와도 직결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사안의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당 논평에서 우리 당 장재원 대변인이 지목한 대상은
정권의 충견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울산 경찰청의 일부 정치 경찰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 장본인들이 경찰 조직 자체가 모욕을 당했다며 이를 침소 공도에. 자,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홍준표 대표 이미지 변신 프로젝트까지 내놓자마자 장제원 대변인이 경찰과 전면전을 펼칠 것 같은 말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홍준표 대표가 그걸 말리긴커녕 잘 싸우라고 또 경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습을 해놓으면은 또 일이 터지고 수습하면 일이 터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이 싸움을 나가는 장수는요. 가장 중요한 게 전선을 단순화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선 하나를 만들어서 그 전선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 전선을 여러 개를 만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경찰하고도 전선을 만들었죠. 지금 당내 중진하고도 전선을 만들었죠. 지금 뭐 여당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력을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경찰만 하더라도 14만 경찰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족까지 합하면 100만이 넘습니다. 네. 자, 그럼 그 경찰들을 갖다가 우리가 참 방송에서는 부적합합니다만은 뭐 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네. 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사자 입장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특정해서 뭔가 누구에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체하고 싸움을 벌여버리니까 지금 이 사단이 온 것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빨리 제가 볼 때 김성태 원내대표나 홍준표 대표도 빨리 전선을 단순화할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경찰 전체한테는 일단 미안하다고 빨리 이야기를 하고 네. 싸움 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싸움을 오래 끌어버리면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이 나머지 격가지가 지금 본질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홍준표 그 대표의 그 몇몇 그 언행 중에 우리가 좀 필요한 그 정부나 정부 물론 잘하고 있지만 하여튼 정부를 견제하는 이런 몇몇 가지 그 발언들은 그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긴 하지만 지금 홍준표 대표의 말 중에서 아주 그 치명적인 실수들이 좀 자주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예컨대 뭐 연탄가스라든지 네. 바퀴벌레라든지 뭐 아, 중진 의원들을 향한 예, 그리고 뭐 발언들이었죠. 이번에 또 미꾸라지라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뭐 미투 같은 거 나왔을 때 또 임종석 기획설까지 그렇죠. 물론 농담이라고 했지만 이런 말들이 그 굉장히 그 국민들의 정서에 안 좋게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좀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좀 조언을 한마디 좀 하자면 제발 좀 그 사람들이 좀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물체나 뭐 생명체를 사람한테 비유하는 이런 좀 행동을 좀 더 이상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프로젝트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고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의 마지막 카드로 거론됐던 김병준 교수조차도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김병준 교수가 지금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지금 영입 카드인데 김병준 교수도 그랬습니다. 출마하기엔 너무 늦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늦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김병준 교수는 뭐 지난번에 이제 총리 인준을 놓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아마 이제 지금 사실은 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서서 또 알리고 선거 캠프 구성하고 등등 사실 비정치인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그렇고 네. 또 당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사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 도저히 승산이 없다 아마 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너무 늦었다라고 이야기. 아니 그러면 카드가 있습니까? 남은 카드는 또 있나요? 지금 남은 카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네. 김병준 카드는 아직 없어진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가 얼마 전에 김병준 교수를 만났는데요. 그래서 지방선거 그러니까 서울시장 출마의 의향이 네.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래요?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아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나는 희생을 하겠지만 쓰레기가 되고 싶지는 않고 걸음이 되고 싶다 예,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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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네. 말을 하기 위한 예, 서두였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오세훈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홍정욱이라든지 이런 카드가 없어진 마당에는 네. 이석연으로 갈 게 아니라 바로 김병준에게 제안을 해서 이렇게 쓰면 김병준 교수 입장에서는 네. 승낙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석연으로 가는 바람에 이제 김병준 교수 입장에서는 너무 좀 서운한 기분이 나빴겠죠, 네, 사실. 그런 감정이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순서가 벌써 네 번째로 밀려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석연으로 했으면 그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네. 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서 나한테 왔다. 굉장히 네. 좀 본인이 기분 나빠요. 근데 이게 홍준표 대표가 지금 직접 언급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 대표는
선거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거냐. 네. 이런 좀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렇다 보니까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안 그래도 지금 홍 대표 중진 의원들과 사이가 안 좋은데 지방선거 폐허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폐허론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보면 네. 전체 지방선거의 핵심적 전략과 이제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서울시장을 결정을 해야 다른 지방 그 광역자치단체장들을 과연 어떤 이제 선거 기조로 갈 것인지 또 기초단체장들도 그럼 어떤 선거제 짝까지 그게 정해지는데 서울시장이 안 정해지다 보니까 지금 뭐 지방 저 자치단체장들은요 지금 아주 멘붕입니다 사실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죠 서울시내 구청장들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이 와야 함께 운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혼자 운동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홍준표 대표가 사실 오세훈 전 시장도 솔직히 좀 나갈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몇 번째 했다가 안 하니까 아 저 사람 우리 당 사람 아니에요. 라고 이제 선을 그어버렸어요. 삼고 초려의 시간을 조금만 그러니까 더 줬어야 된다?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저분이 나를 나가려고 정말 그렇게 바라는 것인가? 네. 이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김병준 교수도 만약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 그 집을 몇 번 찾아가 보십시오. 네. 과연 김병준 교수 입장에서 당을 좀 희생을 해달라라고 한다라면 본인도 좀 마음이 움직이겠죠. 네. 근데 홍 대표는 그런 노력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한번 나가십시오. 하다가 그러저라면 이 사람 우리 당 사람 아니에요. 라고 또 딴 사람한테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라는 게 한 번에 무너지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 홍준표 대표가 대중에게 또는 중진 의원들에게 당 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비호감, 이 비호감 정치를 청산하라라는 중진 의원들의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요. 김성태 원내대표,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까지 꺼내 들었죠. 하지만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도 전에 불거진 설전부터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사안은 전국 치안 현장에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신 일선 경찰의 명예와도 직결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사안의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당 논평에서 우리 당 장재원 대변인이 지목한 대상은 정권의 충견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울산 경찰청의 일부 정치 경찰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 장본인들이 경찰 조직 자체가 모욕을 당했다며 이를 침소 공도해 자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홍준표 대표 이미지 변신 프로젝트까지 내놓자마자 장재원 대변인이 경찰과 전면전을 펼칠 것 같은 말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그걸 말리긴커녕 잘 싸우라고 또 경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습을 해놓으면은 또 일이 터지고 수습하면 일이 터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이 싸움을 나가는 장수는요. 가장 중요한 게 전선을 단순화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선 하나를 만들어서 그 전선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 전선을 여러 개를 만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경찰하고도 전선을 만들었죠. 지금 당내 중진하고도 전선을 만들었죠. 지금 뭐 여당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력을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경찰만 하더라도 14만 경찰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족까지 합하면 100만이 넘습니다. 네. 자, 그럼 그 경찰들을 갖다가 우리가 참 방송에서는 부족하고 합니다만은 뭐 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네. 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사자 입장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특정해서 뭔가 누구에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체하고 싸움을 벌여버리니까 지금 이 사단이 온 것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빨리 제가 볼 때 김성태 원내대표나 홍준표 대표도 빨리 전선을 단순화할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경찰 전체한테는 일단 미안하다고 빨리 이야기를 하고 네. 싸움 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싸움을 오래 끌어버리면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지금 이 나머지 격가지가 지금 본질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홍준표 그 대표의 그 몇몇 그 언행 중에 우리가 좀 필요한 그 정부나 정부 물론 잘하고 있지만 하여튼 정부를 견제하는 이런 몇몇 가지 그 발언들은 그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긴 하지만 지금 홍준표 대표의 말 중에서 아주 그 치명적인 실수들이 좀 자주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예컨대 뭐
연탄가스라든지 네. 바퀴벌레라든지 뭐 아, 중진 의원들을 향한 맨, 예, 그리고 뭐 발언들이었죠. 이번에 또 미꾸라지라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뭐 미투 같은 거 나왔을 때 또 임종석 기획설까지 그렇죠. 물론 농담이라고 했지만 이런 말들이 그 굉장히 그 국민들의 정서에 안 좋게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좀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좀 조언을 한마디 좀 하자면 제발 좀 그 사람들이 좀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물체나 뭐 생명